이번에 살펴볼 것은 자율보험사입니다.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 in Insurance Sector죠. 이 부분은 요즘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참조할 만한 내용 기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보험산업에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끼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어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주로 다루는 내용들 보면은 클레임 핸들링이라든가 플로드 디텍션, 프라이싱 이런 것들을 AI 기술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들을 다 적용을 해서 한번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림이 아주 예쁜 그림이죠. 아이콘 정말 예쁜 아이콘이 나와 있는데 다양한 종류의 기사들도 있고 논문들도 지금 많이 나와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AI를 이용한 보험을 이제 만들게 될 텐데 목표는 그러니까 all kinds 인슈런스가 모든 시민에게 제공되는 겁니다. 모든 시민들은 의무적으로 모든 종류의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험료 부담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조금만 부담하고도 그렇게 많은 부담 없이도 사회 전체의 안전망으로 역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셜 시큐리티 넷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으로서 사회 안전망을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하게 될 겁니다. 실직했을 때 실직급여가 나온다거나 다쳤을 때 뭐 병원비가 나온다거나 뭐 집에 불이 나면은 집을 짓는데 비용, 새로 집을 장만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몽땅 다 이제 보험으로서 처리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보험사를 통합하는 거죠.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종래의 기존의 그 오디너리 보험사와는 다릅니다. 인슈런스 판스와는 많이 다르다. 왜 다르냐니까 두 개가 되는지 하나가 되는지 모르겠네. 기존의 보험사는 사적 영역이고 그리고 보험에 가입하고 말고는 개별적인 개인의 판단으로서 결정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의무보험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어블리게이션으로서 마치 건강보험에 가입하듯이 모든 종류의 보험에 가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타겟은 보험료를 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인슈런스 프리미엄 인풋은 이제 들어가는 것이 개별 시민들의 모든 정보가 들어갑니다. 올 데이터 모든 종류의 정보가 들어가죠.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뭐 100만 개가 될 수도 있고 1억 개가 될 수도 있겠죠. 들어가고 10만 명이 개별적으로 개인마다 만 개의 정보를 도출한다 그러면 인풋은 10억 개가 되겠죠. 뭐 10억 개가 될 거고 그렇게 되겠죠. 하여튼 그런 정보도 하고 아웃풋은 프리미엄입니다. 근데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20만 명에 대해서 20만 개의 다른 보험료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험 뭐 무슨 점프라 그러나요? 번지 점프나 혹은 그 뭐 윙슈트 입고 절벽에서 낙하하는 걸 즐기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와 건강보험료와 그렇지 않고 집에서 책만 보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험료가 같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20만 명에게 제각기 다른 제각기 그죠?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이치 프리미엄 포 이치 시티즌이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특징 중에 이 보험료가 자동으로 결정되고 또한 자동으로 징수됩니다. 컬렉션 역시도 어디에 징수되냐니까 이 사람이 구매하는 시민 개개인이 구매하는 제품의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인슈런스 보험료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이제 프리미엄을 보험 납부하는 보험료라고 가정합시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리미엄을 모든 상품, 개별 상품에 개별 시민이 구매하는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양반이 맥주를 마신다. 그러면은 맥주와 간과 관련된 질환, 간 뭐 경화, 뭐 간암 이런 상관관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맥주를 한 병 사는 경우에 이 사람에게 판매되는 맥주 가격과 맥주를 아침, 점심, 저녁 매일같이 마시는 사람에게 그 맥주 가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구현할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기존 현대에서 이런 시스템은 시도된 바가 없겠지만 우리가 한번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따라서 가격, 나중에 우리가 가격 섹터에서 시장에서 가격 파트가 있죠. 자율 가격 시스템 있죠. 이 자율 가격 시스템이 수요와 공급 외에도 바로 보험료를 산정해서 결정됩니다. 둘이서 두 명이서 맥주를 구매하는데 한 사람은 맥주를 한 병에 1,000원에 구매하고 한 사람은 1,100원에 구매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니까 그만큼 두 번째 사람에게는 건강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그 각각의 재화의 가격, 재화가 여러 뭐 10만 종이 있다 그러면 10만 종이 20만 명에게 제각기 다른 가격을 산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거죠. 엄청난 데이터를 바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할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시민 개개인이 지불해야 될 이 프리미엄이 어디에 반영되느냐니까 그 시민이 구매하는 상품 가격에 반영되게끔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종래의 기술이나 과학 어떤 계산 방법으로는 도저히 도출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걸 도출할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종류의 데이터 계산이 필요하겠죠. 거의 뭐 알파고 수준의 계산이 필요할 텐데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 부분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채워서 게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재밌겠죠. 정리를 할까요? 그러면은 그거는 나중에 가격 파트에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만 가격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깔끔하죠? 개별 시민에게 적용될 상품들의 가격들, 그러니까 도출되는 아웃풋은 예를 들어서 상품의 종류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가 도시 내에서 1만 개가 있다. 그리고 시민은 20만 명이다. 그러면은 곱하기 20만 명인데 요게 경우의 수를 하게 되면은 엄청나죠. 10만 곱하기 20만 명이 아니라 만의 20만 성이 되겠죠. 스퀘어 성. 그죠? 만 to the 20만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상상할 수 없이 큰 경우의 수가 있는데 요걸 이제 한번 추려 나가 보자는 거죠. 굉장히 재밌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